동두천시 최용덕 시장은 지난 28일 관내 우수 기업인 주식회사 대산축산솔루션과 미동ENG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패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산축산솔루션은 축산기자재 생산업체로 자체 축산연구소를 갖추고 있으며 국내 축산업계 최초로 로봇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도입한 우수 중소기업입니다. 또한 2010년 양주시에서 동두천 2 일반 산업단지로 이전한 주식회사 미동ENG는 시간당 5천 명의 식수인원을 소화하는 전자동 연속 취반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외 밥 가공 공장과 단체 급식 센터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입니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 8월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에 따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여 기업 애로 사항 해결에 발벗고 나서고 있으며 현장 소통을 통한 기업 애로 및 규제 해소를 모색하고자 매달 시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기업 SOS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